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프레데터입니다. 가격은 9,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프레데터의 프레데터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풀 가동 사양이므로 극중의 다양한 액션 포즈가 재현 가능하다고 하고요.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옵션 파츠에는 팔의 블레이드, 플라즈마 캐논 이펙트, 자폭장치, 두개골 플러스 척수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프레데터가 넨드로이드로 상품화됐습니다. 프레데터의 특징인 마스크 및 얼굴 구성과 각종 무장이 이펙트 구성 등이 프레데터의 포인트를 잘 살려준 것 같네요. 다만 넨드로이드의 프로포션이 프레데터의 포스를 표현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에일리언입니다. 가격은 9,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1cm입니다. SF 공포 영화 에일리언의 에일리언이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세심한 조형으로 작고 귀여운 사이즈라도 에일리언의 무서운 존재감은 건재하고 풀 가동 사양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포즈로 장식이 가능합니다. 옵션 파츠에는 페이스 허거와 체스트 버스터 외에 에그 이펙트 시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레데터에 이어 에일리언도 상품화됐습니다. 독특한 헤드의 조형과 페이스 허거를 포함한 옵션 파츠 구성이 독특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에일리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의 상품화는 어려운가 의문이 듭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배트맨 더 배트맨 버전입니다. 가격은 7,3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영화 더 배트맨의 배트맨이 풀가동 사양의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 마스크와 조합되는 흰눈 파츠를 구성했습니다. 옵션 파츠에는 리들러로부터의 편지, 배트모빌 미니 피규어, 맨 얼굴용 머리 파츠에다가 베이스와 조합해 디스플레이 가능한 가고일 파츠가 부속이 됩니다. 최신 배트맨 시리즈인 더 배트맨의 배트맨 넨드로이드입니다. 최신작에 맞춘 맨 얼굴 모습이나 이러한 옵션 파츠 구성들이 눈에 띄네요. 다음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실오 여름 시즌 버전입니다. 가격은 21,780엔, 사이즈는 1/7 스케일, 약 19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노 게임 노 라이프에서 주인공 게이머 남매 공백의 한 사람 시로가 1/7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평소에 히키코모리 스타일 대신 수영복에 튜브, 심지어 유카타를 입은 여름 시즌 자체의 스타일로 입체화했다고 하고요. 본 작품의 독창적이고 섬세한 터치와 색조를 재현한 채색은 계절에 맞추어 트로피컬한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손에 든 금붕어 봉지가 아닌 소라 건지기 봉지나 정밀하게 그려진 니삭스 무늬 등도 요주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시리즈 특유의 색채가 강렬한 시로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여름 시즌에 맞춰 안쪽에 수영복과 튜브, 여름 축제를 생각하게 하는 옵션 아이템들이 눈에 띄는 구성인데요. 여전히 독특한 머리카락 표현 등 파손 위험도 높아 보이는 외형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에일리언을 고르고 싶네요. 요즘에 인간형이 아닌 캐릭터도 넨드로이드 상품화가 나오고 있지만 에일리언의 넨드로이드 상품화는 매우 의외였습니다. 에일리언의 독특한 헤드 표현도 인상적이고요. 에일리언 하면 빠질 수 없는 페이스 허거나 체스트 버스터 등 포인트 아이템도 착실하게 구현했습니다. 다른 넨드로이드처럼 다양한 옵션 파츠 활용이 어려운 캐릭터지만 충분히 구현 면에서 착실한 구성을 보여주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마침 프레데터도 상품화가 되었기 때문에 둘을 같이 구매해서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형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